군광고무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앰프 라이브러리 네. 특집입니다. 오렌지에서 제작이 되는 딥루트 테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미국 애너하임 남주에서 오렌지 앰프는 첫 시그네처 모델 딥루트 테러를 선보였습니다. 숨막히는 백킹 리프와 광폭적인 사운드로 관중을 압도하는 슬립락과 스톤 사워의 기타리스트인 짐 루트는 오랫동안 오렌지 앰프의 엔도저로 활동하면서 락커버 오브 백을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앰프의 더티 채널 사운드를 매우 좋아하여 이것을 모티브로 만들어내는 그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기초로 하여 오렌지 앰프 중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는 테러 시리즈에서 짐 루트 테러 넘버4가 탄생합니다. 가로 30.3cm 세로 19cm, 폭 15.3cm의 컴팩트한 사이즈와 5.7k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짐루트 테러 넘버4는 프리브에 ECC-83, CBA-7 3개, 파워브에 EL-84 2개, FX 루프에 ECC-81 1개를 사용하는 풀 진공관 헤드 앰프입니다. 압도적인 사운드와 오렌지 앰프만의 감각적인 디자인, 이동이 용이한 무게와 사이즈로 전세계 뮤지션들이 많은 사랑을 받은 오렌지 앰프의 히트작입니다. 이제 오렌지 기타 앰프 짐루트 테러의 컨트롤 패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 패널 좌측에는 전원 스위치와 전원 프리앰프 부분에 와트수를 조정하는 스위치와 앰프 스탠바이를 알려주는 대형 LED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볼륨. 앰프의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앰프의 고음 약대를 조절합니다. 미들. 앰프의 중음 약대를 조절합니다. 베이스. 앰프의 저음 역대를 조절합니다. 게인, 앰프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인풋, 기타를 연결합니다. 사이드 패널, 앰프 헤드 좌측에는 220V와 110V로 전압을 선택할 수 있는 빨간색 스위치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국내 환경에 맞도록 220V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110V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 패널, 헤드 뒷면에는 8옴과 16옴 스피커 아웃풋을 제공하며 스피커의 스테레오 연결도 가능합니다. FX 루프, 샌드 리턴 단자를 기본으로 제공하여 이펙터 연결이 용이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오렌지 기타 앰프 짐루트 테러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타를 사용하여 짐루트 테러의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광고 모시합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